한 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이번 주 타파스 시작합니다. 요즘 강남 거리를 걷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인데요. 아, 이걸 보고 저는 제가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었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강남구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서울시는 골고루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거점 도시 강남구를 죽이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 써야죠. 우리 저기 구청장이 화이팅이에요. 그냥 신현희 구청장이 화이팅. 호소문이요. 누가 쓰신 건가요? 구청장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제가 담당 과장이고 네.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해서 씁니다. 이기적이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송파구에 쓰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 소유의 땅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서울시 돈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기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눠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같이 뭐 나눠쓰듯이 빼가지고 잠실 그 서울시장의 그 공약 사업 위한 한참 이런 게 한다는 자체가 16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영동지구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너무 강남만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간에 좀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얼굴색 다르고 일 시켜 먹기만 좋은 기계 같은 무엇일까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요즘 유행하는 게임에 비유해 봤는데요. 이름하여 코리아 맥. 공략법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왔으면 한국말을 들어. 녹조라떼부터 큰빛 이끼벌레까지 무려 22조 원을 쏟아부은 4대 강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혜택은 과연 뭘까요? 정확히 저는 뭔지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피해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타파스에서 되짚어봤습니다. 만만한 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폭 꺼졌어. 원래 가보면은 새카마야 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강바다 그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내가 그만뒀지. 그러셨어요? 예. 네. 도저히 하다가 안 되니까.